안녕하세요. 기양식 채널의 자취아재 TV입니다. 오늘은 파스타나 여러 요리에 사용되는 업소용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업소용이라고 하면 이렇게 작은 캔이 아닌 큰 캔으로 끓이는데요. 이렇게 가정에서도 쉽게 끓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레시피를 조정해 봤습니다. 재료도 간단해서 뭐 집에서도 쉽게 끓일 수 있고 요리 포인트나 응용하는 법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가정에서 간단하게 드시려면 뭐 시판되는 토마토 소스를 사셔도 무방하지만 시판되는 토마토 소스의 경우 뭐 소금이나 설탕으로 조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파스타용으로는 적합할지 몰라도 기본적인 소스 역할을 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과육이 이렇게 있는 토마토 홀을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리를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정에서 하시기에는 뭐 한 캔으로 되지만 너무 또 소량으로 하면 너무 양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캔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마토 홀을 한번 따보기로 하겠습니다. 토마토 캔을 따실 때 여기 되게 날카롭거든요. 이걸 좀 조심하셔가지고 안 다치게끔 이렇게 좀 같은 게 좀 남아있거든요. 물에 이렇게 조금 헹궈내겠습니다. 일단 토마토 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뭐 손으로 대충 으깨는 방법도 있고 믹서기에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진짜 업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충 손으로 으깨는 걸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으깨실 때 이런 딱딱한 부위가 있습니다. 딱딱한 부위가 이런 꼭지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만져보시고 너무 딱딱하다 싶으면 손으로 이렇게 좀 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손으로 이렇게 으깨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만 으깨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채 같은 경우에는 양파를 일단 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의 1개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취향 차이인데 뭐 조금 많이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한 3개 정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게 다지셔도 되고 이렇게 뭐 굵은 상태로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저는 뭐 양파랑 비슷하게 이렇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를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일단은 올리브 오일을 두르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버진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좀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을 때 뭐 양파 요 정도인데 뭐 기름을 적게 넣지 마시고 좀 넉넉하게 생각보다 좀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소스 같은 것을 끓이실 때는 깊이가 있는 냄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냄비 하면 증발량이 많고 조리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맛이 별로 없습니다. 깊은 냄비에 이런 소스 같은 것을 끓이시면 효과가 더 좋거든요. 마늘을 먼저 넣겠습니다. 마늘을 조금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취향이 뭐 마늘을 좋아하시면 좀 더 많이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포가 정도 올라오면 불을 약간 줄이겠습니다. 어느 정도 색깔이 어느 정도 살짝 구우려고 하면 이때 양파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색이 났으면 이제 토마토 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걸 넣으실 때 바로 넣지 마시고 요런 걸 하나 받치시고 요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좀 요리가 편하거든요. 보통 이런 토마토 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바로 생을 먹어보면 특유의 그 날맛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좀 끓여줘야 되거든요.
끓고 난 후에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어떤 요리법이든지 수분을 날리는 요리가 많습니다. 뭐 말린다거나 졸여준다든가 그런 요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잘 아시면 뭐 나중에 뭐 토마토에 관련된 응용 소스를 이렇게 만드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기수잎 한 장을 이렇게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바질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요건 취향에 맞게 해주시면 되는데 드라이 바질 같은 게 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넣지 마시고 어느 정도 살짝만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주시고 보통 여기에 설탕을 보통 업장에서 넣는 분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설탕을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해산물 파스타나 소스를 만들었을 때 설탕 맛이 확 올라오거든요. 끝맛을 살짝 부드럽게 하는 역할 정도의 설탕만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을 그냥 조금만 진짜 펴도 안 날 정도로만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토 소스로 스파게티를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스만으로 토마토 소스를 만드시면 별로 맛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소스로 만드실 때는 방울토마토나 뭐 우리 프레쉬 토마토나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파스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됐으면 후추로 이렇게 간을 조금 더 후추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것을 오래 끓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의 특유의 그 안 좋은 맛을 좀 날려보내고 이렇게 산미를 살짝 살려두거든요. 약간 새콤한 맛. 그게 또 토마토소스의 또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올리브오일을 좀 많이 넣었는데 이게 끓으면서 토마토가 이렇게 졸아드는 그 수분이랑 이렇게 유화가 살짝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를 만들 때 이렇게 엉기는 맛이 좀 있거든요. 그게 또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소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쉽게 업소용 토마토 소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만약 토마토를 많이 사용하시다가 토마토 짭조름이 남았으면 과육 실을 제거하고 이렇게 같이 넣으셔도 되거든요. 같이 넣어가지고 끓이셔도 되고 보존기간이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한 10일 정도 이상 가거든요.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리겠는데 냉동실에 넣으셔도 그게 뭐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토마토 소스를 이용해서 응용하는 법을 조금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취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